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부동산 인민 재판식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개념도 애매한 투기를 가지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갈취를 한다. 주택을 가지고 갈취를 하고 있으니까 이는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소득을 불로소득이니까 환수를 해야 된다. 이따가 뺏기는 거 좀 억울하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바람직한 사회, 그리고 가야 할 이정표 도중에 생기는 홍역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있는 자들은 감수를 해야 된다. 이게 정의로운 사회고 더불어 사는 사회다. 라는 식의 논리를 요즘 자꾸 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논리라는 게 가만히 보면은요, 이념이다 보니까 동일해요. 그냥 논리는 가장 간단합니다. 가령 이제 정치를 보면은 A당이 비리비리하니까 B당을 찍을 수밖에 없다. 그건 논리예요. 그냥 B당이 마음에는 안 들어도 A당이 하도 죽을 쓰니까 B당을 찍을 수밖에 없다. 그 논리. 또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자꾸 주택으로 갈취를 한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다 내놔야 된다. 그 논리, 단순한 논리죠. 근데 이 단순한 게 잘 먹혀요. 단순한 게 잘 먹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을 그동안 통 안 내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념이 잘 먹힙니다. 먹히다 보니까 주입을 하면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세뇌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금을 한번 내보게 하면은 아마 억소리 나게 그런 소리를 낼 겁니다. 세금이라는 게 없다 해서 세금을 안 매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세금은 없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침투를 합니다. 타격을 입힙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없으면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그렇게 되면 자영업이라도 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해야 되죠. 사업자 등록을 내야 돼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내는 순간 그 사람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소득세라는 거는요, 필요경비 다 빼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됐다 하면은 없어요.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내놔야 돼요. 면세사업자는 물론 이제 계산서로 하면 되지만 일반 과세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고 아니면 수취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일반 사업자들이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대강 대강 대충 대충 하기 마련이죠.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세금 계산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수취 이런 게 했다 해가지고 일단 과세처분 매입세 불공개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조세 형사범으로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결국은 세금 허위세금 계산서 수수했다, 발급했다,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시장에서 반찬가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사기를 당하니까 거기서 이제 또 보증금 사기를 당해가지고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 몇 백만 원 못 내가지고 압류를 당해요. 압류를 당하는데 먹고 살기 또 바쁘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고지서 나온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공매 예정 통지서 나온 것도 모르다가 공매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낙찰돼 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 문을 초인종 아파트 현관문 누가 이렇게 누르기를 나가봤더니 낙찰받았다고 당신 나가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세금입니다. 세금은 재산이 없으면 500억을 과세를 해도요. 고액 체납자는 재산을 빼돌려 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고액 체납자가 어디 중국으로 도망간 그런 사람 애를 들어봐도 없어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그런 행위를 할 생각을 못 하잖아요. 밥 먹고 살고 열심히 집 한 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탁 이제 압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이렇게 세금을 탈루할 생각으로 가진 사람들은 국가가 이렇게 추적도 못하는 반면에 이렇게 선량한 소시민들은 다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이제 집안채 이제 또 건지려고 하다 보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집이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혼이라도 해야죠. 그게 이제 또 국세청은 또 위장이혼 아닌가 이렇게 또 지켜보고 있고. 그거를 또 사회행위로 다 또 걸어요. 걸어가지고 50% 이상 왜 더 줬느냐 하면서 50%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서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숙자가 안 되려면 집 뺏기면 처자식이 어디로 갑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월세도 높고 전세도 높고 전세도 없다 하고 막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누구 싸움에 고르동 싸움에 새우 터진다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꾸 없는 사람들을 부축해서 지금 당신들은 집 없잖아. 당신들이 집 없는 이유가 집을 가지고 자꾸 여러 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뭐라 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이익을 갈취해 간다. 사기해 간다. 갈취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갈취. 갈취라는 말은 남을 속여가지고 뺏는 거를 말하거든요. 남을 속여가지고 뺏는 건데 그거를 부동산 주택을 가지고 갈취라고 할 정도면은 이거는 조금 논리가 비약이 된데 그런 말들이 이제 잘 먹힌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부동산 정치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집단들은 대립을 시키면 항시 이익을 보게끔 돼 있습니다. 어느 한편으로부터 이익을, 반사 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립이 정치하는 정치 부류, 정치 패거리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든 코로나 같은 경우도 대립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대립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더 많지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만족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뭐든지 불평불만을 부추기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치로 인해 가지고 참 그 훼손이 많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힘이 너무 많이 엄한 대로 빠진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게 나라가 부동산 하나에 다 매달려 있을 만한 그런 처지도 아니고 뭔가가 이렇게 옆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온 사람들이 이 주택 부동산 이거 하나에 뭐 그냥 뭐 몰입이 돼가지고 주택 뭐 세법을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바꿨다 하면 막 그거 하나에 그냥 뭐든지 사람들이 우르르 또 때로 몰려다니고 또 반응을 하고 다른 거는 이제 일체 들어오지가 않아요. 다른 말들에. 그러니까 오매불망 이제 내 재산 돈 이런 거에만 이제 온통 신경이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즐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소해하고 거기에서 어차피 이익을 챙기니까 자기 이익이
아, 저렇게 확보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내로남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논리가 일관돼야 되는데 꼭 자기는 있고 싶어 해요. 없을 때는 막 불평불만하다가 근데 정작 자기는 자기 본능은 항시 재산이 있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내 자식들은 더 편하게 하려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본능에 의해서 지금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이게 냉정하게 진리가 냉정한데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뭐든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본능 중심으로 뭐든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가면 시간이 가면 그런 것들의 폐해가 상당히 누적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국력이 소모되고 파괴되고 그런 부분들이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좀 이렇게 사심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정도 운영하고 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 꾼이 돼가지고 정치 이익만 생각하면서 편을 가려는 그쪽으로 선수들이다 보니까 개념도 없는 투기꾼, 투기 세력 뭐 이렇게 가진 자가 없는 자를 갈취한다 막 이런 개념들이 의뢰 의해가지고 이념화되고 세뇌되고 이런 논리들이 의외로 사람들에게 많이 먹힌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밝다고 이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좋은 말이라는 것도 머릿속으로 들어온 거는 얼마든지 앵무새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상 우리나라는 만큼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다 헛똑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서가지고 뭐 누구 줬다는 뭐 이런 식의 개념들 실제로 이렇게 절 같은 경우도 건강에 좋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절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여러 경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계들을 다 겪어보고 그렇게 해보면은 저절로 참 세상이 그렇게 밝아 보이거든요. 자기가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이런 티끌 같은 것들이 다 땀으로 이렇게 밖으로 배출이 되면은 그때 이제 눈이 더 밝아지지 않아요. 그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참 밝아요. 진짜 밝습니다. 밝으니까 거기에 불평불만이 어디 있고 부정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비가 어디 있고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갈취한다. 그리고 우리가 뭐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홍역이니까 감수해라. 라는 식의 그런 시각, 껍적거림, 시금방진 표현들. 얕은 지식으로 마치 아는 척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애당초 이제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기 눈이 흐리멍텅하니까 세상이 뭔가를 변혁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정의로운 사회가 도달해야 될 이상향이 마치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거는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가 어디 도달해야 될, 막 찾아야 될, 어디 가야 될 이정표가 아니다. 바로 이 순간에 다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립하면서는 절대 정의로운 사회가 없고 더불어 사는 사회도 없고 바람직하게 이렇게 가야 될 사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만일 정책하는 사람들이 사심이 없었다면은 모든 게 다 원만하게 다 이렇게 풀어졌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심을 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익을 추구하고 편을 나누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 만큼 알았는데 때가 많이 늦었죠. 원하는 정치하는 부류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원하는 부류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특권 계급화 하고 싶어 하고 본능은 더 치솟고 그러니까 내로남불은 더 심해질 것 같고 곡소리 나고 억소리 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또 이렇게 세금이 더 무섭게 엄하게 세금 국가화 되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대로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즉시 압류하고 공매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요. 월세도 더 많아지고 월세 임대료도 더 높아질 것이고 젊은 청춘들은 못 살겠다 하면서 지방으로 가고 싶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할 것이고 이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더 많아지고 재물을 추구하지 못하니까 색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색은 또 재물을 쫓아갈 것이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더 색을 이제 더 탐닉할 것이고 이런 식의 이제 사회가 계속 고착화 되어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 햇빛은 참 환하고 밝은데 세상은 돈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직자가 좀 사심 없이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직급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은 꾼이 되는 거죠. 자기 머리를 대가로 주고 직급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정책도 아닌 대책들이 나오고 땜빵 하는 그런 땜질식의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이제 국민을 위한다는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게 이렇게 보면은 산속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한테도 그게 참 한심하게 보입니다. 앞으로는 뭐든지 정책이라 대책이라든지 뭐 과세 처분이라든지 뭐든지 다 자기 이름을 실명화시켜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게 다 흔적이 되고 그게 언젠가는 다 평가가 돼야 됩니다. 이 세무 쪽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한 직급을 위해서 뭐를 한다 할 때 무섭게 돌변합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흔적도 역사가 평가할 수 있게끔 항시 이름을 실명화시켜야 된다. 저는 항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잘 지키시고 돈으로부터 또 그렇게 시달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